제네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키이우로 도망을 오지 않으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네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금 점점 키이우에 남아있으려다 보니까 푸틴이 저 제네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마 키이우에 남아있을 거니까 어차피 침략해봤자 죽는 거니까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없앤 다음에 가족 다음에 이제 자신이겠죠. 젤렌스키를 죽일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것만 포기하면 안 하죠. 무엇을 하나? 돈바스 지역을 독립하고 독립 승인, 크림반도 그 독립 승인, 그리고 그 영토 주장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나토 그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포기 그것만 하면은 지킬 수 있다 라는 생각이죠. 여기 안에 자막 나오실 텐데 혹시 자막 이게 제가 뉴스도 오래 찍다 보니까 좀 그런가 봐요. 네, 여기 있는 신문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죽을 수 있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전면 드론을 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나라를 위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을 위해서 오는 결정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오는 것입니다. 광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코로나 확진됐대요. 네, 오늘은 뉴스가 딱 이렇게 1분짜리고요.